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가서 5장에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자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간절히 우리를 찾고 찾을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때그 문에 몰약이, 그 손에 묻어지고 몰약의 즙이 그 문빗장에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문빗장에 몰약의 즙으로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 오늘 1절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어디로 돌아갔는가, 여기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가보면 그 바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알게 하려고 오셔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어도 그들이 받지 아니하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외면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믿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도무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5절을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인처럼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를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아담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담으로 오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육체의 조상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육체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는 영적 존재, 그렇지만 육을 가진 존재, 그래서 아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고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져서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진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사함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을 회복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속하여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것을 찾자, 찾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찾자, 찾자라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찾자, 찾자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몰약의 즙,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고자 해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하니 도대체 저가 어디를 가길래 우리가 그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갈 수도 없다고 말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잘못 설교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물에 침례받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기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에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물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 거. 더 이상 죄에게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에 속하여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더 이상 육의 사람, 죄의 속성을 따른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찾고 육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느냐? 그것은 내가 물세례를 그냥 관념으로 어떤 의식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나도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대해서 사는 자,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나 육체의 즐거움이나 정력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곧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면서 구원을 맛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믿는 자여, 이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여, 물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갔는지 만나지를 못해요. 내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갈되어져 있고 갑갑해 있고 힘들어져 있고 고통하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는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라 시인하는 자예요. 내가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가 내 육체의 삶을 주장하고 내가 내 몸에 어떤 것들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인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영이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주로 인정하고 아는 자이면,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함께 찾는 거예요. 찾으면 누가 찾게 해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봉사를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받아 영감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변질된 너무나 다른 복음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진리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그 천국에 가신 그 사실이 정말 내 안에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나도 그 천국에 갈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라는 사실이죠. 내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아는 자는 그 천국에 속한 자요. 그 천국의 것을 구하는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2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어디?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천국에 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산에 그 동산에 향기로운 꽃밭이 있어요. 그 안에는 바로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이 백합화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의 꽃을 피는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자이냐?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있는 양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을 무리로 이끌고 다니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나오면 어디에 하나님의 동산에도 들어가고 또 동산 바깥으로도 나오는데 들어가면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동산에서 예수님의 양머리가 되어지고 동산 가운데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에게 속했고 자기의 양떼는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월에 이들이 읽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는 것을 고백하는 달이 이스라엘의 유월이에요. 그 6월 25일부터 7월 1일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회개하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합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을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냐면 창세기 2장 33절의 말씀을 그들이 받습니다. 창세기 2장 33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주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갈비뼈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돼요? 완전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화합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을 읊조리는 때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속하여졌다라고 주님이 말할 수 있는 심령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늘 성산의 거하니니 그 백합화,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 백합화가 되어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토해내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이 행복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가 천국 잔치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허물덩어리를 완전히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의 아내로 삼으셔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만이 가지신 거룩함을 입고 그분만이 가지신 생명을 입고 그분만이 가지신 그 영광을 입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그 양식을, 그 떡을, 그 피를,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마신 자는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요로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살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이 막 너무너무 부유해져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기쁨과 감사를 벅차게 누리면서 나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말씀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져서 불에 던져지고 태워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이 가는 길 똑같이 가고 똑같이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초점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입술의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가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양을 위하여서 버리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도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 그 양식을 먹는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사랑한 자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찾고 찾는다고 교회에는 열심히 나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믿는다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동산에 거하는 향기로운 꽃밭 가운데 거하는 백합화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양식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